ライブまであと2時間っす。任せといて。あ、安全運転で。もちろん安全かつ迅速にね。アイドルの真の魅力を知るには自分がなってみるのが一番だと思ったんだ。もちろん俺自身も花開けるよう頑張るから、よろしくね。渡辺みのり、전직プロリスト출신로피지컬타입의아이돌입니다。프로리스트는꽃을보기좋게배열하는일을하는직종중하나로일반대중들사이에서는꽃꽂이같이흔히꽃으로작품을만드는것만생각하시는데프로리스트는그것을넘어콘셉트와분위기를정하고이에맞는꽃을구이생화관리작품을만들어예쁘게포장하는것등다양한업무를합니다。거기서미노리는프로리스트라는이름아래자신의개인꽃집을운영했던사장님인데유니바이트가알바즉아르바이트로일해오던멤버들이구성되어있는데미노리만알바출신이아니라는점에서재미있는점입니다。나이는31살의사이코멤버들중두번째로영장자아이돌이지만비치오랑다르게젊은미남즉청년의외모로높게잡아도20대중후반이라고생각할정도의외모를지니고있습니다。미남상과함께여성스러운느낌도주는데평소에는뒤로묶은머리에머리핀을꽂고피어싱을하고다녀중성적인매력을주는데머리를풀면목까지내려오는장발로여성스러운느낌도어필합니다。거기다성격도온화하고차분하며어른스러운느낌에약간장난기와함께부드러운분위기에포근한호응력도품고있어서어머니같은느낌도주죠。하지만그런모성속에는남자다움과함께듬직함도가지고있는데바이트를넘어사이머스영전생인만큼그런듬직한어른의분위기를강하게어필하는것으로보입니다。이런멋지고따뜻하며듬직하고친절한미노리지만사실미노리의과거와속모습은이런이미지를한꺼번에깰정도로엄청납니다。먼저미노리의과거를보면아주어릴때부모님을일찍잃었다는아픈과거를가지고있습니다。어린나이에부모님없이혼자가된미노리를그의숙부가걷어줘서키워주었지만너무어릴때불우한사건을당해서인지삐뚤어진미노리는그대로나쁜길로빠지게됩니다。그시절에는이바라키의귀신이라고불릴정도로엄청막나가던시절이있었는데바이크타는것이숨은취미이며5인탐정이벤트잡지에선자신의바이크에서는도망치기힘들다는장면에서보여준무서운이미지아이돌야구대회2015에서배틀을잡자마자피가끓는다는무언가의미심장한말을하는것을보아과거산화왕폭주족출신이었던것으로보입니다。지금의온화하고차분한모습을생각하면갭을넘어상상도안가는과거지만화를낼때나그밖에다른부분에서종종과거에사납거나무서운모습이나오기도하는데인의도화의잡지를보면연기라고하기에는너무나도생동감이있는모습을보여주었을때너무진짜같다는말을듣고당한것으로보아감정적으로격해지거나혹은자신도모르는사이에몰입하면그시절의성질이나오는듯합니다。미노리가그당시과거를청산하게된계기역시너무슬픈이야기를가지고있습니다。한참폭주적으로날뛰던시절이런저런막나가는짓을해왔고그로인해같은폭주적불량한사이에서원한도많이샀을것입니다。그때문에항상트러블도많았는데그트러블에자신의숙부가말려들게됩니다。눈치챈미노리가숙부에게갔을때는이미원한을사고있던일당들에게당한뒤였고그대로그자리에서돌아가셨다고합니다。그사건으로인해미노리는다시한번마음속에지고있었던상처가남게되죠。일이수습된후숙부의유품을정리하며아픈가슴을움켜잡고있을때숙부의유품속에서아이돌잡지나앨범등아이돌관련물품들이잔뜩나옵니다。그때미노리는오랫동안자신을챙겨주고같이살아주었으면서왜숙부님에대해몰랐을까왜숙부님의마음을생각하지않았을까하며자신도아이돌에대해알게되면숙부님의마음과생각을이해할수있지않을까하는마음에아이돌에대해알아가게됩니다。그과정에서과거폭주적인생을청상하고올바르고성실하게살아가며플로리스트로서가게도내게되며평화롭게살아가게되고그일상속에서해외에서온피에르와편의점프리터큐지랑알게되죠。여기까지만들으면아픈과거와한때방황하고엇나가던과거를발판삼아갱생하고똑바로살아가는훈훈한이야기지만문제는숙부님의아이돌유품에서생깁니다。숙부님의마음을알기위해아이돌을알아가던과정에서미노리는심각한아이돌덕후로서각성하게됩니다。현장직관은기본아이돌굿즈의앨범사진집등아이돌관련상품을모으며수많은아이돌에대해자세히아는등찐덕후의인생을살게되죠。평소에는온화하며차분한플로리스트로서꽃을갖고추천하며꽃집을운영하는사장님이지만아이돌이야기만나오면온화함과차분함은사라지고그게뭔데싶다가라는말이나올정도로엄청난아이돌이론을이야기하는오타쿠가됩니다。아이돌오타쿠미노리는통상호에서유고코마치의라이브를봤을정도로엄청난동력과행동력을자랑합니다。삼전거에서자신의꽃가게를운영하면서조용히살아가던미노리평범하게살아가던중편의점프리터켜지와해외에서유학을와삼전거에서인형마스코트로서알바를하던피에르와만나게되며시간만나면켜지가일하는편의점혹은미노리의꽃집에모여서쓰다를떠는친한삼인방으로서하루하루를살아가고있었습니다。어느평화로운오후상전과프로필작성을끝낸켜지앞에서피에르는아이돌이되겠다고선언그이유는미노리의영향이었는데피에르가모두에게미소를주고세계를평화롭게하는방법이없을까라고질문을했는데미노리는아이돌이라고답합니다。아시는것처럼미노리는찐아이돌덕후로좋아하는것역시아이돌
좋아하는 것에 넘어 과거 숙부의 그 마음을 알고 싶었던 미노리였던 만큼 미노리에게 있어서 아이돌은 엄청나게 진지한 존재. 아이돌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니 분명 피에르가 원하는 모두가 미소 짓고 세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일이라면 분명 아이돌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해주죠. 효진은 너무 황당한 이야기였지만 피에르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아이돌이 되기로 결정했고 피에르의 결심에 미노리 역시 아이돌이 되는 것을 선택하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감상하고 보는 것보다 직접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 역시 숙부님의 마음에 다가가고 그것을 넘어 진짜 아이돌이라는 세계에 흥미가 생긴 미노리에게 있어서 큰 갈림길이었던 만큼 그는 피에르를 따라 아이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전직 프로리스트이자 찐 아이돌 덕후 미노리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타카츠카 토모히토시로 소속은 유린 프로 소속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애니메이션 같은 서브컬처 시리즈를 모두 좋아하던 찐 오타쿠 성우로 중학생 때 심야 애니를 보게 된 것을 계기로 서브컬처의 오타쿠로 빠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캐릭터 타입은 전형적인 눈인 캐릭터, 그 중에 아가씨 마이토의 금발음발을 좋아하시며 첫사랑으로는 스트라이크 위치스의 페리너 H 크로스테르망으로 자신의 취향을 확고하게 만들어준 첫사랑이자 캐릭터라고 합니다. 학창시절에는 그저 애니와 게임을 좋아하는 한 명의 유저로서 살았지만 고교 시절 친구들 앞에서 성대모사를 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성대모사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 칭찬을 계기로 성우에 관심이 생기며 조금씩 관련 업계에 대해 공부하며 낮에는 평범한 고등학생, 밤에는 성우 레슨을 받으며 전문 학교를 따로 다니지 않고 독학과 학원 연습만을 통해 업계에 데뷔하시게 됩니다. 찐 오타쿠인 토모히토 씨는 아이돌마스터 시리즈 역시 좋아하시는데 그중 담당 아이돌은 신데렐라의 키라리, 키라리를 무지 좋아하고 담당하고 있으며 별명이 타카피일 정도로 애정이 남다릅니다. 그런 그가 데뷔하자마자 사이마스의 미노리로 주역자리를 차지하게 되며 찐 성공 덕후 성우로서 엄청나게 기뻐하셨는데 발탁이 되고 관련 이벤트가 열리자마자 자신의 SNS에 엄청난 텐션의 트윗을 올렸을 정도로 엄청 기뻐하셨다고 하며 지금도 프로듀서로서 성우로서 미노리로서 아이돌마스터를 사랑하고 애정으로 미노리를 연기하고 계십니다. 미노리의 노래로는 아이돌마스터 사이드M 오리지널 피스 8탄의 체리시 부케, 아이돌마스터 사이드M 49 엘레멘트즈 3탄의 컬러풀 시메트리를 불렀습니다. 전직 프로리스트답게 미노리의 노래는 꽃하고 관련된 노래인데 체리시 부케의 체리시는 소중히 아끼다, 간직하다라는 뜻이며 부케는 말 그대로 꽃다발, 부케, 결혼식에서 사용되는 그 부케입니다. 직역하면 소중한 꽃다발로 제목 그대로 그 소중한 꽃다발에 다양한 마음과 의미를 넣어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프로리스트로서 멋진 꽃다발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것으로 행복을 전했으면 하는 내용이지만 아이돌 덕후 미노리를 첨가해서 보면 꽃다발이라는 형태의 아이돌로서의 마음가짐으로 멋진 미소와 행복을 주는 내용입니다. 꽃다발을 전달한다는 내용만으로 보기에는 쇼케이스라든지 가시보다는 멜로디라는 가사, 노력이라는 어레인지, 꿈이라는 꽃봉오리 등 마치 지금의 일로 행복과 꿈을 전해주는 아이돌 미노리로서의 내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컬러풀 시메트리는 플로리스트인 미노리의 전직을 이용해 노래를 마치 하나의 멋진 꽃다발처럼 엮어 만든 내용이 아름다운 노래. 노래의 내용은 정통적인 아이돌의 노래의 클리셰를 따르고 있는데 똑같은 거리, 똑같은 세상에서 변화해 나아가는 나의 세계, 하늘의 색마저 달라 보인다는 내용은 전통적인 서브컬처의 아이돌 노래로 아이돌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봐왔던 세계가 달라 보이고 특별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달라 보이는 세계 속에서 계속 나아가 다양한 꿈의 색을 보고 모두의 목소리를 느끼는 아이돌이라는 세계, 그 세계에 넘치는 다양한 색과 미소를 하나하나 엮어서 최고의 플라워잉 스마일을 만들고 이 순간순간을 엮어 모아 아름답고 예쁜 경치를 만들어 모두에게 보여주겠다는 정통적인 아이돌의 미노리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시메트리는 대칭이란 뜻으로 제목은 색색깔의 대칭, 다양한 색의 조화가 멋진 대칭을 만들어 아름답고 따스러운 세계를 만드는 이 노래는 마치 다양한 색과 모양의 꽃을 조합하여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드는 미노리를 생각나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아픈 각오를 가진 전직 프로리스트이자 아이돌 덕후 미노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표면적인 그의 모습을 보면 평범한 30대의 프로리스트가 좋아하는 아이돌에 가까워지기 위해 아이돌로 전직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미노리의 각오를 보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그에게 있어서 아이돌이 무엇이며 그 아이돌로 자신을 키워주었던 숙부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하나의 계기이자 무언가를 깊이 좋아하고 탐구할 수 있게 해준 하나의 중요한 직업이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깊게 빠져서 오타쿠가 돼버리긴 했지만 오타쿠 이전 자신을 키워주었던 숙부님에 대해 조금씩 다가가고 그것을 넘어 무언가를 깊이 좋아하고 알아간다는 것에서 그것이 미노리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